사실 뭐 저도 이걸 만들게 된 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꾸 아무리 많이 따도 뭐 경쟁력 있는 게 없어요. 남쪽 사람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딴다고 남쪽 사람이랑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아, 남쪽 사람이 따는 자격증을 다 따고 북한 거를 잘하면 경쟁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 했어요. 그래서 한식 조리 기능사, 양식 조리 기능사 이런 건 뭐 탈북자들이 자격증은 잘 따요. 뭐를 다 좋아가지고 예, 자격증은 잘 따요. 그 운전면허 가도 남한 사람들만 덜 떨어지더라고요. 남쪽 사람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근데 탈북자들은 그냥 자격증은 잘 따니까 자격증 딴 데다가 북한 음식을 잘 가르치면 이것 또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만 이거를 하려고 이제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여기 사람 자꾸만 북한 사람 밥 먹고 살 걸 걱정하니까 뭘 하면서 북한 사람 밥 먹고 살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경에 요즘에 뭐 사담 후세인도 죽었지요. 오늘 가다피가 또 죽었어요. 김정일과 제일 친하던 이 동맹국이 세 명이 두 명이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김정일 혼자 남았어요. 언젠가 죽겠죠. 그런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남쪽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남한 사람들이 도움을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는 북한은 지금 산업시설이 거의가 다 파고철입니다. 다 썩었어요. 오랫동안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당분간은 뭐라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밥을 먹고 살아야 무슨 기술을 배우든 뭐 발전을 시키든 해가지고 뭐 수출이라도 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해낸 거는 관광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폐쇄 국가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을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체르노빌에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관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한 천만 명 정도 되는 실향민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가볼 거 아니에요. 뭐 두 번은 가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관광을, 잠재적인 관광 수요가 있으니까 이 관광을 해야 되겠다. 그럼 관광을 하려면 잠자리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죠. 잠자리는 근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별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명승지마다 뭐 있어가지고 200몇 개가 있어요. 거기는 신라 호텔, 롯데 호텔보다 훨씬 그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만 잘 개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북한 음식 처음 드셔보셨죠? 북한 음식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많이 음식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남쪽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나중에 북한에 가면 아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음식이 유명한 데더라. 아 평양에서 제주 갈치를 팔면 안 되잖아요. 평양에서는 평양 엄마를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제 나름대로는 이게 통일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많이 기술을 배우고 해서 북쪽 사람들에게 이제 또 같이 가서 가르쳐도 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서